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타란툴라 포장하는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 전 앞에서 보셨죠? 택배 포장 푸는 방법, 푸는 방법도 보였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택배 포장하는 방법, 타란툴라예요. 타란툴라를 택배로 포장해서 나갈 때 어떻게 포장했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준비해야 될 거는 이렇게 담을 피클통, 그리고 발포지. 이거는 충격 완화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타란툴라 충격 완화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사용하는 스티로폼, 타란툴라 전용 미니 스티로폼, 거기에 뽁뽁이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2차로 포장해야 될 스티로폼 박스, 3차까지도 가는 경우도 있고 2차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우선 포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피클통 뚜껑을 우선 구멍을 내야 되는데, 간혹 택배를 집어 던지면 구멍을 거꾸로 놨을 때 거기 부분에 날카로운 부분에 엉덩이가 긁히는 경우가 있어서 반대로 손구녕을 뚫어줍니다. 반대로. 그럼 여긴 거칠거칠하고 안쪽은 매끌매끌하겠죠. 우선 환기구멍은 넉넉히 뚫어주시고, 그 다음에 발포지로 이 안에를, 이건 사이즈 저희가 이제 맞춰서 이 피클통에 맞게 잘라놓은 거고요. 좀 큰 사이즈 할 때는 이렇게 높은 형 피클통에도 사용합니다. 거기에 해면 스펀지를 얇게 썰어서 이 안에서도 흔들려서 던지다 보면 이 안에서도 작은 애들은 움직일 수 있겠죠? 날라댕길 수 있겠죠? 그 날라댕기는 거를 한번 방지해 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충격 완화할 수 있는 역할. 그렇게 해서 준비가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타란툴라 옮길 건데, 타란툴라 옮길 때는 항상 말하지만 이런 통이 있어야 돼요. 큰 통. 타란툴라가 탈출했을 때 이 안에서만 맴돌다가 멈출 수 있게 그렇게 통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추가로 또 핀셋도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타란툴라가 담아져 있는 통, 이번에는 베트남 실버를 옮기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우선 저희가 사육하는 대로 그 상태로 빼고, 애가 들어갈 수 있게, 항상 이동은 다 똑같아요. 들어갈 수 있게 된 곳에 사육장 대주시고 타란툴라가 들어갈 수 있게 건드려서 들어가게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위에도 충격을 완화할 수 있게 살짝 덮어주시고, 접어서 발포지가 뚜껑이 두껍게 만들지 않게 뚜껑이 잘 닫히도록,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딱딱 소리나게 닫아주면 돼요. 이 상태로 오면 이제 안전하게 되죠? 이렇게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다 이제 베트남 실버면 베트남 실버 이렇게 타란툴라 이름을 써요. 이렇게 써가지고 여러분한테 배송을 하죠. 그러면 이제 작은 스티로박스에다가 우선 넣어요. 이렇게 거기에 이 안에서도 움직여서 애들이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격 완화용으로 뽁뽁이를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뚜껑을 닫아서 밀봉을 합니다. 테이프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테이프로 막아줘요. 이 스티로폼 박스에 포장을 한 이유는 여름철, 겨울철 다 사용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다 사용하는데, 여름철에는 더워서 죽는 경우가 있고, 겨울철에는 추워서 죽기 때문에 저희가 스티로폼 박스를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로 많이 포장해서 나가죠. 겨울철에는 비용을 따로 받는데, 여름철에는 그냥 저희가 봄이나 여름, 가을, 네, 이럴 때는 따로 돈을 받지 않고 그냥 기본적인 서비스로 나갑니다. 우선 이렇게 포장이 된 상태에서 한 번 더 얘를 겨울철처럼 뽁뽁이로 한 번 더 감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 뜨거운 열이나 차가운 냉기, 이거를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한 번 더 포장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포장을 해줬죠. 여기에 한 번 더! 레타일리아는 성격이 좀 그래요. 완벽하게 가야 돼요. 죽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단열봉투 있죠? 여기에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닫아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닫아도 이 안으로 공기가 통하기 때문에 공기가 안 통하게 또 막아야 돼요. 이 부분, 공기가 셀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테이프로 막아버립니다. 이 공기를 막아주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뜨거운 열기, 그죠? 공기, 그 다음에 차가운 공기, 이것들이 이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게 기본이 되는 거고요. 완전 기본 스타일이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한 번 더, 여기서 건너뛰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날씨가 많이 덥거나, 진짜로 많이 덥거나, 아니면 저온종 뭐 그런 애들 쌀 때는 이 중간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얘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포장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온도에 좀 강하고 그리고 많이 덥지 않을 때는 이거를 뽁뽁이로 이렇게 감싸서 또 이렇게 한번 공기가 안 통하게요. 한번 세게 좀 당겨요. 이렇게 당겨서 공기가 안 들어갈 수 있게 한번 더 막아줍니다. 이게 이제 2차로 끝난 거예요. 이렇게 2차가 끝나고 나서 스티로폼 박스 중간 박스야. 중간 박스에 얘를 넣습니다. 넣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옆에가 너무 꽉 닿아요. 다른 부분은 조금 오므려서
이게 열도 막아주지만 여기에 테이프,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테이프 붙였을 때 이 단열 봉투에 테이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그거를 예방하고, 그리고 온도도 공기가 안에 침투하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또 머리를 써서 테이프를 붙입니다. 보통 이건 기본, 완전 기본 안전 타란툴라 포장이고요. 이 상태에서 얘를 들어 올려서 가뿐하게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만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흔들렸을 때 얘가 충격이 안 가요. 보통 택배 중간 그 뭐지? 수거하는 곳으로 가보신 분들 거의 없겠죠? 제가 가봤는데 다 던져요. 무조건 던집니다. 무조건 던지기 때문에 택배 배송하시는 분들은 안 던질 수 있지만 중간에 터미널이나 이런 데 가서는 거기서는 무조건 얘네들을 집어 던져요. 그래서 얘네들이 던졌을 때 이렇게 그물 친 데처럼 이렇게 충격이 바로 직접적으로 안 가고 흔들려서 충격을 막아줄 수 있는 게 그 방법으로 이렇게 매달아 놓고 마감을 쳐주면 됩니다. 이렇게 테이프로 마감을 쳐주면 끝이 나요.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개봉 전 동영상 촬영, 저희가 이렇게까지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서 택배 상자 위에다가 표기를 해놔요. 근데 개봉 전 동영상을 안 찍으시면 안 되고요. 뭐 타란툴라 외에도 여러 생물, 먹이 모든 거는 다 개봉 전 동영상 촬영을 해주셔야지만 보상을 받습니다. 이거 안 해주시면, 개봉 전 동영상 촬영 안 해놓으시면요 서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상 처리가 안 됩니다. 그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무조건 동영상 촬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또 하나 추가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얘를 담다가 놓쳤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셨나요? 띠리리리리리 딱! 모든 타란툴라는 다 이런 식이에요. 빠른 종들도 이 통 안에서 케어를 하시면 한 바퀴, 두 바퀴까지 안 가요. 웬만해서 그냥 가다가 멈춰요. 얘는 일정 거리 이상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일정 거리가 되면 무조건 멈추게 되고, 그때 사육장이나 아니면 택배로 와던 피클통 등을 이용해서 옮겨주시면 됩니다. 가는 방향으로 대주시고 얘를 건들면 슝! 쏙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서 뚜껑을 닫아주시거나 아니면 본인 원래 사육통에다 다시 옮겨주시거나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식, 저희가 성체나 사이즈 큰 애들을 담을 때는요, 보통 여기다 다이렉트로 담는 경우가 많아요. 다이렉트로 담아서 여기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2차적으로 조그만 스틸박스에 담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성체나 이런 애들은 포켓통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담아서 넣고, 그 다음에 충격 완화로 이렇게 해주고, 사이즈는 최대한 이 안에 거의 꽉 맞게요. 살짝 이 안에 슬퍼 박스 사이즈 이 위에 공간도 있죠? 이 공간에까지 최대한 맞게 해주셔야지 흔들림이 최소화 돼요. 최소화 되고, 지금 뽁뽁이를 넣기 때문에 뽁뽁이 자체가 충격 완화를 해주죠? 그 역할로 해서 우리 충격이 먹지 않습니다. 집어서 넣었을 때 보통 택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어 던진다 그랬죠? 네.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서 완료를 합니다. 여기서 아까 보신 것처럼 뽁뽁이를 한 번 더 감싸서 나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 상황 상황마다 달라요. 지금 여름철에는 많이 더울 때는 단열재까지 써요. 이 단열재는 겨울철에 사용하는 방탄 보온 포장에 사용되는 건데, 이 단열재도 이 사이즈에 맞게 자른 다음에 얘를 감싸요. 얘는 진짜 뭐 뜨거운 열, 진짜 막 폭염 왔을 때 이럴 때, 그리고 한겨울 이 안으로 어떠한 차가운 거건 뜨거운 거건 어떠한 건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슬퍼박스를 많이 싸면 여름철에는 비가 와서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막 이럴 때 더운 거나 추운 거나 뭐 상관없이 다 막아버려요.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안전하게 여러분들한테 타란툴라가 도착하는 겁니다. 저희는 이렇게까지 여러분들한테 포장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레탈리아가 어느 정도 수익을 내는 것들을 이런 걸로 다시 돌려가요. 여러분들 레탈리아를 많이 이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귀뚜라미 포장이건 타란툴라 포장이건 서비스로 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이용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고요. 모르신 분들은 레탈리아가 뭐가 비싸다고 어쩌고저쩌고 하시는데 신경 안 써요. 어차피 이용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그 모든 거를 다시 돌려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한 땡겨서 붙이고 최대한 땡겨서 붙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멍이 생기면 안 돼.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최대한 막아줍니다. 이렇게 붙여도 테이프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붙인 부분에 테이프로 붙여버립니다. 이렇게 붙여버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붙여주고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다 면을 다 할 겁니다. 붙일 때는 밀어서, 힘껏 밀어서 공기가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해주는 게 포인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연결 부위 테이프로 막습니다. 그러면 끝! 여기가 이제 저온종, 더울 때 나가거나 겨울철에 기본 베이스. 겨울철은 기본 베이스고요. 여름철에는 많이 더울 때, 그리고 저온종 뭐 이런 애들 포장할 때나 성체급 포장할 때. 아까 전에 스트립박스 작은 게 하나 빠졌죠? 빠지기 때문에 단열재를 대는 경우도 있고요. 온도에 따라서 스트립박스가 두 개가 될 수도 있고요, 세 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단열재가 포함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포장을 여러분들한테 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타란툴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받을 때 한결같이 안전하게 거의 도착할 거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봉 전에 무조건 동영상 찍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동영상 안 찍으시면 보상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개봉 택배 받을 때는 개봉할 때 영상 찍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화면에서 갑자기 사라졌다가 싹 나타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여기서 있다가 화면에 사라졌다가 다른 개체 넣고 꺼내면 죽었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개인 분양 했는데 믿을 수 있겠어요? 본인이 보냈는데 받은 사람이 갑자기 화면에서 확 나갔다가 다시 하면서 거미가 죽어있네요 라고 하면 믿겠냐고요? 못 믿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보내신 분들도 그거를 확인할 수 있고 받으신 분도 확인할 수 있는, 둘 다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동영상 촬영밖에 없습니다. 동영상 촬영에서 서로가 이상한 생각 안 들 수 있도록 서로 맞춰가는 건전한 택배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안녕. 랩차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너무 멋있어, 어떡해.